몰락한 왕의 검.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 중 하나죠. 아이템의 명칭과 룰 세계관의 스토리를 잘 엮어 몰락한 왕의 검의 주인 비에고라는 챔피언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무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이엇의 수석 디자이너 해리슨이 현재 몰락한 왕의 검에 대한 성능의 현 주소, 그리고 너프 계획,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찾아볼 수 있는 앞으로의 신화급 아이템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고! 전설급 아이템 몰락한 왕의 검. 과거에는 대부분의 원딜들이 1코어로 선택했던 아이템이자 현재에는 대부분의 전사들이 선택하는 아이템이죠. 더군다나 현재 아이템의 등급이 나눠진 시점부터 거의 모든 챔피언들이 1코어로 신화급 아이템을 우선적으로 가는데, 이 몰락한 왕의 검은 전설급임에도 불구하고 신화급처럼 성능이 좋기에 오히려 이렐리아, 비에고 같은 몇몇 챔프들은 1코어로 모랑을 먼저 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일부 유저들은 전설급임에도 모랑의 밸런스가 너무나도 OP라 성능 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기는 한데, 무튼 현재 신화급 아이템이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서구권에서도 몰락한 왕의 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에 라이엇도 이를 인지했는지 모랑에 대한 평가의 현 주소를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몰락한 왕의 검은 비에고같이 몸이 약하고 메커니즘인 평타 기반으로 이루어진 전사 챔프들을 위한 신화급 아이템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템에는 그 아이템에 맞는 최적화된 챔피언이 존재하고 이것은 당연히 정상적인 모습이기에 굳이 너프의 이유는 아니다 라고 언급하였죠. 이러한 케이스를 보았을 때 앞으로는 다양한 챔피언들에게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더 많은 스타일의 신화급 아이템을 추가하고 신화 아이템을 항상 먼저 올려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낮추며 신화급이 아닌 아이템들을 먼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세 줄 요약해 보자면, 몰락한 왕의 검이 전설급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챔피언들 사이에선 1코어급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 단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아이템이 너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둘, 또한 모랑 같은 케이스를 보았을 때 꼭 신화급을 먼저 1코어로 올려야 하는 상황을 줄이겠다. 셋,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랑이 전설급임에도 OP급의 템이라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탱커들이 힘들게 탱커템 몇 개를 둘러도 모랑 하나가 나와버리면 무용지물이다부터 시작해 다 죽어가던 이렐리아가 모랑을 뽑는 순간 게임의 판도가 뒤집어진다. 반대로 모랑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챔프는 사실상 몇 없다. 모랑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까지 말이죠. 그러기에 모랑에 대해서 앞으로 너프 계획이 없다는 소식 때문인지 차라리 몰락한 왕의 검을 신화급으로 승격시키거나 신화급 아이템의 등급을 삭제해버리자라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모랑에 대한 라이엇의 코멘트, 그리고 모랑으로 인해 생긴 앞으로의 아이템 체계의 계획까지, 여러분들은 몰락한 왕의 검을 비롯해 이러한 아이템의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소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